하나금융 투자가 뭐 애널리스트 이렇게 쭉 포괄하면 1등하는 그 증권회사인데 거기서 시황 담당으로 계속해서 1등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할까요? 하나금융 투자 김용구 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앞에 좀 대주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꽉차 보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예. 왜냐면 이게 약간 좀 울림이 좀 예. 있어갖고요.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김용구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결국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미국 증시 정리를 좀 지난 주말 정리를 좀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외국인과 기관의 아주 치열한 전투라고 해야 되나? 싸움이 네.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시황관도 좀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의 행보는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과 관련된 결국 이제 어쨌든 극단의 심리적 공포에다가 또 이제 후폭풍격이 이제 실물 경기 측면에서의 어떤 우려들과 네. 결국은 그 반작용격인 그 정책 대응 간의 어쨌든 줄다리기 구도로 좀 상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한쪽이 좀 앞설 때는 또 예. 그쪽 방향으로 시장이 조금 네. 또 쏠려서 무너지지만 예. 결국은 이제 지난주 말미 양상 보시면 결국은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로 앞서면서 주초반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결국 이제 뉴욕이 아무래도 중국, 어떤 미국에 있어서 이제 우한을 방불케 하는 예. 어떤 진짜 그런 그런가 봐요. 예, 이제 그런 쪽 양상으로 좀 치닫고 또 이제 결국은 정책 당국 간에 좀 혼선이 좀 빚어졌었던 그건 부분들이 어떤 겁니다. 정책 당국간에 뭐 어쨌든 대통령 사인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인가 그거는? 2.2조 불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하원에서 설왕설래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뉴욕주에 대한 이제 폐쇄 논쟁이랄까요? 결국 이제 네. 트럼프 쪽에서 이제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지만 뉴욕, 뭐 뉴저지, 이제 커네티컷 여기. 네. 네네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쿠오모 주지사 발언대로 일단은 이제 그런 게 없이 이제 지나는 갔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설왕설래를 자극하면서 예. 이제 주초 이제 상승분에 대한 좀 되돌림으로 좀 파급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상정을 하고 있어요. 유가가 또 많이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그건 20.39니까 20달러 지금 깨지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금요일도 유가가 좀 약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이 오펙 플러스 진영의 이제 감산 합의라는 게 이제 3월 말자로 일단은 종료가 되고 될 예정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후속적인 어떤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 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사우디가 OSP 유가를 일단 5불 정도 하락 또 하향 네. 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가격 충격으로 좀 다가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네.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뭐 촉발된 거긴 합니다만은 금융시장의 충격은 지난번에 사우디가 증산 감산하지 않는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유가가 20불대를 깨려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제 셰일 기업들에 대한 네네. 신용 경색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주는 그 충격이 사실은 주가를 크게 낮춘 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유가가 좀 안정됐단 말입니다. 24, 네네. 5불 이 네네. 정도 선에서. 근데 지금 다시 지난 주말 오늘을 합쳐서 빠지면서 유가가 다시 20불대를 트라이하고 있어요. 네네. 안쪽으로.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유가 전문가를 모셔서 들어보니까 17불 선 혹은 그 이하. 오늘 뉴스플로우도 뭐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그 원유긴 합니다만은 공짜로 갖고 가라 막 이런 것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거예요. 아, 유가가 다시 10불대로 가면 그동안은 쌓아올린 거 그냥 완전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어떻게 보세요? 뭐 결국은 이제 주요 산유국 진영 안에서 이제 결국 이제 각자도생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 점들이 결국 예. 이제 고스란히 이제 가격 변수 측면에서 어쨌든 혼란이라든지 변동성으로 좀 파급되고 있지 않는가 싶고요. 결국은 결자유지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결국은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이제 미국 쪽에서 전략 비축유에 대한 이슈라든지 감산 쪽에 대해서 공조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안정화되는 또 촉매로도 작용을 했지만 네. 결자유지 측면에서는 결국은 오펙 플러스 안에서 러시아와 사우디 간에 어쨌든 감산 공조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 사실은 그 하단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무의미하고 아, 좀할수 있지 수요가 않을까라는 워낙 생각을 좀 줄어든 상황에서 해봅니다. 결국은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쪽에서의 쇼크 변수가 어쨌든 잦아들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예. 결국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어쨌든 계속해서 내관이나 네. 불확실성의 어떤 원천으로 좀 남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네.
그래서 참 궁금한 게 뭐 오늘도 선물이 미국 시장 선물이 좀 규모 있게 빠지고 있고 유가도 빠지고 있으니까 야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야 다시 빠진다. W자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V자 반등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아라. 김 의원께서도 지난 주말에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개미 아니 뭐 개미란 표현 아니고 개인 투자는 많이 들어오는데 V자 반등을 바라고 그냥 쭉 들어오는 거는 좀 걱정스러워 보인다. 그런 말씀하셨죠? 뭐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코로나 19 이후에 어떤 매크로나 금융시장 방향성은 이제 V자보다는 U자 형태가 좀 완만한 느슨한 형태 U자 형태를 기본적으로 좀 상정을 하고 있고요. V자 형태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결국은 치료제가 4월 전후에서 등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요국들의 재정이 됐던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상당 부분 어떤 보건이나 방역 시스템 측면에서 그간 좀 패였었던 상흔을 좀 메우는 데 전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전적으로 과거 정말 마스크 안 끼고 글로벌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갔었던 수준으로 당장 이내 곧 복귀할 수 있는가도 사실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V자보다는 U자 형태의 어쨌든 글로벌 경로, 매크로 경로 회복 가능성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보여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증시 측면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또 기관 투자가분들 세미나 다녀보면 앞으로 어쨌든 시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V자에 대한 좀 섣부른 기대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을 좀 하향 조정해서 조금은 여유를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유자 유자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자 형태로 좀 보고 있어요. 아, 유자만 해도 얼마다. 아 유자 유자 좋아요. 그러면 유자인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유자의 끝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시점이 대충 언제쯤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 4월 초중순께가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결국은 이 코로나 관련된 공포가 커지는 만큼 또 이 역시도 좀 반작용격으로 해서 뭐 길리어드 쪽에 렘데시비를 필두로 한 어쨌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점증하고 있고 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최악으로 가지 않는다. 다 죽진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사람들의 어쨌든 생각들이 서서히 조금은 정상 궤도로 좀 복귀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치료제 나올 때가 올라갈 때라는 거예요? 치료제가 나오는 순간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줄다리기 구도 측면에서 결국 극한의 어떤 공포감이 압도했었던 좌측 사이드가 그런 부분이라면 결국은 그간 정말 총 투입됐었던 어떤 정책들 쪽에서 결국 어떤 메이크업 어떤 리커버리 과정 쪽이 좀 앞설 수 있는 여지로 좀 다시 스테이지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정프로가 지난주에 죽다 살아났거든요. 아. 죽다 살아났는데 오늘 아침에 뚝 보니까 유가 20불 트라이하고 있지 네네. 선물 마이너스 있지 지난 주말에 미국도 크게 빠졌지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 면도도 안 하고 지금 거기다가 지금 네. 새로 오신 우리 김용구 위원 얼굴 보니까 잘 두려운 거야. 이 장구상이거든.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 내가 보니까. 어? 네. 잘 좀 해주세요. 네. 네. 결국 오늘 결국 하여튼 저 결론 납니다 오늘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뭐 이번 주 시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워낙 뭐 시황에 관련된 뭐 거의 달인 수준이시니까. 결국은 그런 거를 좀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이번 주 이제 필두로 해서 결국 이제 월말 월초 주요국들 이제 경제 데이터들이 이제 몰려서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뭐 4월 초에 일단 뭐 ISM 제조업 지수 필두로 해서 주요국들 뭐 이제 PMI라든지 또 한국 수출입 데이터까지 그렇죠. 내일 모레 나오죠. 4월 1일 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짐작하다시피 지표들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말 사이에 미국 쪽 고용 데이터 통해서 조금 뭐 혼비백산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어떤 생리를 좀 본질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찌 보면 이 부분들이 전혀 몰랐던 생뚱맞은 변수인가라는 측면이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어찌 본다면 익히 알려진 다분히 예고된 그것도 익히 알려지다 보니까 반작용격으로 정책을 총수환해서 결국 약만 없다 뿐이지 돈과 결국 정책은 켜켜피 쌓여있는 구간으로 진입한다면 예. 또 거기에 또 반작용격으로 치료제에 대한 어쨌든 전 인류의 초점 자체가 기대감이 점증하는 구간으로 간다면 결국 시장의 성격은 단기적으로
어쨌든 출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방향 자체는 결국 기대감이 좀 앞서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좀 가려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패닉으로 더 전부 다 낮아빠지기보다는 결국 선택적으로나마 좀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도 저도 금요일 날 시장에 있는 분하고 통화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단기적으로 좀 팔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입마당에 주식을 팔어 그랬더니 아 소장님 1400에서 1700까지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수를 봤는데 진짜 1400대에서 1700대까지 왔더라고. 불과 며칠 상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거죠? 단기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아유 그래 뭐 물론 이제 거기서 딱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네네. 그런 입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아, 한 번에는 못 갑니다. 네네. 다시 하락 조정도 받다가 어쩌면 전저점 트라이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몇몇 있는 거,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100% 동의하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결국은 아무래도 낙폭이 워낙 그러니까 하락이 자체가 빨랐던 만큼 복귀되는 과정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간의 어떤 위기 이후에 회복 과정의 어떤 교훈을 좀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탑다운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펀더멘탈 변수로 이제 치환해서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어떤 아쉬움이나 한계를 좀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정하고 있는 인덱스의 어쨌든 경로나 어떤 지지 레벨은 결국 이제 한국 내부적인 한국 증시의 PBR이나 PER 같은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시장의 매도 주체가 외국인이었고 외국인의 매도 성격이 비단 한국 일방을 겨냥한 매도라기보다는 결국은 글로벌 본인들이 어려워서. 그렇죠. 위험 자산에 대한 전방위적인 어쨌든 경계감에 대한 결국은 이제 이머징 어떤 자금 흐름의 엑소더스 과정에서 연좌제격으로 한 갈래격으로 파급됐던 부분이라서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이나 바닥 역시도 결국은 좀 더 포괄적인 큰 관점에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 자료나 제 이제 고객들 통해서 제시해드렸었던 정말 파국이 현실화되는 락바텀 수준으로 제안드렸었던 수준은 결국은 이 MSCI 이머징 마켓의 12개월 포워드 PBR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당시 때 하단을 가정해보면 결국은 그에 준하는 우리 코스피 인덱스를 환산했을 때 한 1300선 정도가 좀 설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시 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자, 이머징 시장에 어떤 인덱스를 보셨다 그랬죠? MSCI 이머징 마켓에 자, MSCI나 이머징 마켓은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덱스가 있는데 신흥국 쪽의 인덱스가 맞습니다. 있는데요. 그거를 2008년도로 쭉 복귀시켜서 본 거죠. 네네네. 그죠? 네네. 그 상태에서 뭘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선행 예상 PBR.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나 신흥국의 자산 가치를 봤을 때 그때 당시하고 비슷한 지수대가 어디냐? 코리아 코스피로 보니까 1300대였다. 네, 1300선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시장이 1450 정도에서 일단은 셀링 클라이맥스는 봤다, 바닥은 봤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던 근거는 결국은 이머징에 대한, 그러니까 파국보다는 이머징에 대한 극단의 북도 못 믿겠고 결국 어닝도 못 믿겠다. 결국 극단의 혼란이라든지 경계감이 앞서는 구간에서 의미 있는 하방 지지선으로 기능했었던 거는 통계적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1스테나 디베이션 수준 그 레벨로 본다면 한 배 정도. 그러니까 2015-16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위안화 쇼크가 나타나면서 이제 결국 중국을 필두로 한 이머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구간 정도를 하단으로 설정을 가능할 건데 그의 이제 선형 위기 분석을 해보면 코스피에 준하는 레벨이 한 1450에서 1500 정도가 환산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세상이 이걸로 끝난다라고 동의를 하신다면 1400선에서도 현금화하고 파는 게 맞겠지만 결국은 약 나와주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작용적인 정책 효과가 리커버리에 탄력을 더해준다면 결국은 어차피 매도해봤자 포지션 바꿔봤자 실익이 없는 구간이라면 어쨌든 옥석 가려서 매수하는 게 낫다라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세우고 그때 있었는데 그때 1400대에선 그런 말씀하셨는데 1717이란 말이에요. 1700은 그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2015-16년 중국의 위기 상황에 준하는 레벨이 한 1450-1500 정도였습니다만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1스테나 디베이션 통계적인 하방 인계 구간까지 끌고 나서 보면은 결국 한 1700선에서 일단은 걸려요. 그리고 기술 걸린다는 게 위로 걸린다고요? 상방에서 일단 상방에서 저항을 받는 저항을 좀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코스피 월봉 차트 한번 길게 놓고 보시면 결국은 네. 우리가 2010년부터 15, 16년까지 박스피라고 불렸었던 아. 구간의 레벨이 결국 이제 1800선에서 그렇죠. 한 2050 이제 어기가 네. 되거든요. 네. 결국은 두 번의 힘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결자의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제 치료제에 대한 어쨌든 좀 가시화가 전제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한 번 더 기대를 그 사이에 어쨌든 간극을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힘으로서 기대하는 것 거의 근 20년 만에 처음 보는 개인 투자가 분들의 어떤 이 바이콜의 행보가 아닐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그게 있습니다. 그게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의 유동성 환경을 조금 객관적으로 좀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 아무래도 현물 전략이랑 파생 전략을 같이 하는 이제 국내 유일의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큰 상황인데. 국내 증시,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은 어떤 수급적인 진공 상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네. 얘기냐면 결국은 사실은 개인 투자가 분들이 2000년부터 2019년 근 20년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만 77조 원을 순매도 하셨습니다. 매도요? 순매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이탈하느라고 바빴고 그거 지금 살짝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뭐 어떤 바이오 테마주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어떤 성장주나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전용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비단 코스피 시장에서의 순매도 규모지만 또 큰 틀에서 본다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공모 펀드라든지 액티브 주식형 펀드 뭐 아니면 정리식 펀드가 사실은 저 신입사원 때였던 한 2005년 뭐 이때만 하더라도 뭐 동년배들 한두 개씩 정리식 펀드 하나씩 펀드 있으셨지만 2005년에 신입사원이셨다고요? 아, 안 믿기십니까? 2005년에 신입사원이셨어요? 김용구 위원의 1년은 정프로의 10년과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얼마나 오늘, 많은 공부가 있었겠어요. 네, 오늘 가장 충격적인. 자, 계속 가시죠. 결국은 최근에 이제 뭐 저희 이제 은행 쪽 그렇게 해서 저 은행이라든지 신입사원 강의들을 뭐 해보면 네. 꼭 물어보거든요. 정식 펀드 네. 하시는 분 계시냐 물어보면 단 한 분이 없어요. 한 뭐 100명한테 물어보면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55조를 판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훨씬 더 많은 걸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한민국 네. 주식시장에서 부를 늘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아무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온리 부동산이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계 자산의 근 80%가 부동산에 이제 총집결해 있는 상황이었고 하다 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국내 주식시장 그럼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진공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결국은 내부 액티브 공모 펀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수급 기반이 깨지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의 현선물 포지션 기계적인 대응들로 인해서 결국은 기관 수급 역시도 뭐 네이버 같은 뭐 기사 댓글 보면은 뭐 기관이 뭐 시장을 말아먹는다 개관 아니 어쩐다 이렇게 마주 비난 논란도 많으신데 근데 기관 수급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금융 투자로 표방되는 증권사 프로그램 매매가 기관 수급의 70-80%를 차지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운용사나 뭐 사모펀드, 헤지펀드는 사실은 기관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돼요. 다 그냥 프로그램 자동으로 다 기계적인 매매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증권사 매매라는 거죠. 인풋은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 변화가 고스란히 아웃풋으로서 기계적인 금융 투자 거래로 파급되는 건데 그 얘기는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을 맞습니다. 위한 장이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의 현선물 포지션 변화가 시장의 어떤 베타라든지 인덱스 방향성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갑툭튀하는 연기금 내지는 개인들 언제나 매도 의변도였었던 개인과 씨름하는 구조가 결국 한국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의 전형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근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쨌든 복원 시도가 최근 3개월 동안 나타나고 있다는 네. 점에서 뭐 물론 기관 투자가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정 부분 좀 경계적인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좀 일정 부분 좀 낮게 평가하는 평가절하는 시도도 분명히 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 20년과 77조 원 정도 매도했었던 주체가 지금 3월간 거의 뭐 20조 넘는 전방위적인 어떤 러브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한번 지금 최근에 외국인 매도 보시면 더 잘 아실 텐데요.
외국인 매도가 매도의 시장 하락의 주체인 건 맞지만 외국인 매도의 절대 규모가 일간 단위로 보시면 절대적으로 크질 않습니다. 결국은 인덱싱에 기반한 어떤 시장과 바스켓 매도다 보니까 네. 주가 하락 측면에서 영향력은 큰데 사실은 개인들이 내부 자금으로 완충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U자가 됐던 뭐가 됐던 시장 회복되는 어떤 경로 과정까지 뭐 테스트 국면 많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넘어야 되는 허들은 많겠지만 그 사이에 적어도 또 연기금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어쨌든 버팀목이 생겼다라는 점은 어찌 본다면 되게 불확실한 국면인 건 맞지만 막연한 비관론의 어떤 전략적인 실익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의미가 있다. 네네. 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외국인이 파는 주식을 쓸어 담는 그 시장 신흥국 시장을 보셨어요? 지금 뭐 글로벌 증시의 어떤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대부분의 경우가 대부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관화 장세다 보니까 예. 개인 투자가분들의 이제 직접 그 알주식 매매 부분 포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요. 예, 직접 투자하는 부분.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높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예. 근 20년간 매도 일변도였었던 흐름이 예. 전방위적으로 마치 뭐 이 바이코리아의 좀 앞장서는 어떤 돌격대장으로 나섰다라는 점들이 분명 좀 곱씹어볼 대목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제목이 근데 뭐 결국은 저 개미 저 개인 투자자들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이번 주 제목으로 쓰셨던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네. 그 시장이 결국 시간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더 지켜는 봐야 될 거고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인덱스로 한 번 더 조금 뭐 전문 용어라고 아까 뭐라고 하셨긴 하셨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레벨 변화 추정치들의 어떤 변화와 코스피 인덱스 주가 지수의 변화가 마치 이게 거의 1차 방정식으로 환산될 수 있을 만큼 선형적인 아주 뚜렷한 선형 관계를 갖게 됩니다. 결국은 시장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매개체를 반영하는 함수 같아도 결국 주요 기업들 돈벌이가 앞으로 좋아질지 앞으로 그렇죠. 지극히 안 좋아질지 고스란히 투영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결국은 1500선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 1500이 말하고 있는 2020년 코스피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네. 80조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해요. 근데 지금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 한 16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 상당히 높게 추정되어 있는 걸 낮아지겠죠. 수도 있고 네. 또 실적 발표라든지 또 IR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고서들 나올 때마다 하향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시장 컨센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 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의 어떤 리얼리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반도체 내지는 IT 원투 펀치만으로도 적어도 30조 35조 버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본다면 지금 현재 어쨌든 주가 레벨은 사실은 극단의 경계감 앞으로 매크로 측면에서 후폭풍을 감안하더라도 예. 사실은 심리적인 아니면 수급적인 예. 언더슈팅 성격이 짙다라는 건 분명하다. 그러면 시간만 확인을 통해서 어쨌든 정상화되는 어떤 과정들만 전개가 된다면 어쨌든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이기는 길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버티면 이긴다 이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상황 파악한 거지? 이제 정프로 라인에 섰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 그래 웃는구만. 고맙습니다. 프레셔를 주지 네. 마세요. 네.